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3월 5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빌라트세르크바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 영상은 포격 이후 폐허가 된 빌라트세르크바의 모습입니다. 체르니우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격추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종사는 생포되었으며 이 조종사는 시리아 내전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드핀에서 우크라이나 서부로 이동 중에 철도를 폭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철도로 대피하는 피난민들이 탈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난민들을 버스로 대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콜라이우에서 러시아 공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이 역시 조종사도 생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부근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시위대가 러시아 장갑차 위에 올라가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베르단스크의 시위 집회 모습입니다.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하기 위해 모인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산 인해를 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헬기가 우크라이나 맨페지에 의해 격추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기를 통해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국방성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약속한 군사 원조 패키지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러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인들은 핀란드로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은 계엄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 일원 중 하나인 데니스 카레프를 반역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구금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이 전쟁이 불법 침략 전쟁이라며 러시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 중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인 니른베르크 재판소의 검사인 벤자민 페네츠는 푸틴을 전범 재판을 통해 감옥에 집어넣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국방부 차관이 서명한 국방부 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러시아 연방 군 관계자들이 러시아 군의 손실에 대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특수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모든 신분 증명서를 빼앗고 전사한 러시아 군을 벨라루스 국립묘지에 매장하고 만일 전사자를 못 빼낼 경우 현지에서 훼손 등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충격적인 문서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러시아 군 전사자를 숨기기 위해 참전 군인에게조차 시체 훼손 동으로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